여,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서울은 휴전선과 매우 가깝습니다. 최단 거리가 2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던지라 항상 수도를 더 남쪽으로 옮기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고 참여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박정희 정부 때 수도를 세종으로 옮긴 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만약 박정희 정부 때 세워졌다면 국내 최대 계획 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이거는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계획한 행정수도 계획이었는데요. 정말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키스트에서 설계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촌도를 했다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을 겁니다. 일단 현재 한국의 주요 문제가 전부 서울공화국 현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이 전부 합쳐져도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문화, 경제, 정치, 사회가 서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서울의 인구 밀집은 저출산을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왜냐면요, 서울 공화국 현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지방에서는 청년층 인구가 유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서울로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되게 되어서 지방에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곧 저출산 현상으로 발생이 됩니다. 또 서울에서는 지방에서의 청년들이 유입되는데 다른 계층보다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 결혼을 할 염두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학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혼자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줄어들고 이로 인하여 경쟁이 심해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은 생존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큰데요. 지금 수도권은 청년의 밀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이 심해지게 되고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들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서울 집값 문제도 있는데 서울에 부동산 버블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수도권도 똑같고요. 이렇다 보니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결혼도 힘들어지게 되겠죠. 당연하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 기반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 균형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종시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그나마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서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상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 공화국 현상이 말끔히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각종 정부청사와 국회, 대법원이 세종으로 옮겨지다 보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어쩌면 서울의 부동산 버블이나 저출산이 완화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훨씬 커질 텐데요. 세종 근처의 천안, 아산, 대전, 공주, 청주 등의 도시가 오늘날의 수도권만큼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이 인천공항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거점 허브공항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덜하겠죠. 다만 지난 정권들에서 서울에다가 발전을 집중시킨 것을 보았을 때 세종도 비슷하게 발전을 몰빵할 것 같은데요. 가령 천안과 아산 지역에는 IT 산업을 집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투자를 통해서 충청권을 전체적으로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세종시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항구가 마땅히 없어요. 물론 대천항이라던가 의왕항 같은 항구가 있긴 한데 부산항이나 인천항처럼 그리 큰 규모의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에 큰 항구를 지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큰 무역항을 짓기가 좀 어려워서 무역을 하는데 좀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항과 인천항을 키우되 군산항도 같이 키우는 방향으로 잡고 여기에 엄청난 인프라를 설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지금보다도 더 촘촘한 고속도로망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세종을 중심으로 큰 원으로 된 인프라가 구성이 될 듯합니다. 수도권은 의료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 감염병 확산에 한데요. 실제로 수도권에서만 코로나19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만 봐도 얼마나 감염병에 취약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종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구가 분산이 되고 그만큼 감염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방에서는 의료시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운명을 다하는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시설도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방과 수도권 간의 문화 불균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을 무시할 순 없겠죠. 아마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 관계처럼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은 경제도시로 크게 발전하고 세종은 정치, 문화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 간의 갈등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종시가 남한의 딱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보니 모든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균형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갈등이 없어질 수는 있겠으나 기존 기득권 세력과 신세력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 그 지역의 기득권과 기존 수도에서의 기득권 간의 알력 다툼이 발생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분명 한국에서도 발생될 겁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의 반발도 심할 거고요. 어쩌면 심한 정치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충청도가 정치적으로는 중도에 가까운 지역인지라 그나마 쉽게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경제적으로 보면 분명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 때 수도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왜 안 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 이전이 실패했는데 만약에 수도 이전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다면 아마 더 큰 후폭풍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기득권 간의 알력 다툼은
그대로인데 모든 정보부서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고 또 국가는 비상사태이고 이렇다 보니 오히려 서울과 세종 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이점은 다 못 받아먹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서울 간의 최단거리가 23km밖에 되지 않다 보니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 주요 시설을 전부 세종으로 이전시킨다면 그나마 위협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이 지금처럼 천만 도시가 아니다 보니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민간인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지키던 부대가 일부 내려오면서 육군의 70%가 전방에 집중되어 있는 게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다만 통일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세종의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해져요. 일단 북한이라는 적도 없어졌으니 세종이 계속 수도여야 하는 이유도 사라지게 될 뿐더러 서울의 위치가 한반도의 정중앙이라서 다시 서울로 수도를 옮겨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종에 절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어찌 보면 현재 서울공화국 현상을 봤을 때 세종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